예산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. 정부는 24일 이달 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3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. 충남에서는 예산군과 금산군이 포함됐습니다.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분담분의 50에서 80%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. 농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지방세와 건강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. 앞서 정부는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천안과 아산 등 1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. 이번 3차 지정까지 포함하면 특별재난지역은 모두 74곳이 됩니다.